안녕하세요, 뷰어스 여러분. 꽃선비 열애사에서 윤단우 역을 맡은 신예은. 꽃선비 열애사에서 강산 역할을 맡은 려운. 꽃선비 열애사에서 김시열 역할을 맡은 강훈. 꽃선비 열애사에서 정유아 역할을 맡은 정은주입니다. 먼저 어디부터 할까요? 이번에 정건. 네. 아니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똑같아요 그냥 시월이요. 이하 동문이신가요? 일단 그 이거 앞을 보여주세요. 네. 일단 저는 막 처음에 그런 생각도 했어요. 형이 그 역할에 몰입하기 위해서 일부러 막 현장에서도 이제 밖에서도 우리한테도 그렇게 하는 건가 했는데. 정말 그냥 시어리 그대로더라고요. 그냥 슛 들어가기 전에 그 전까지 계속 시어리로 있다가 슛 들어가도 시어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촬영 끝나고는요? 촬영 끝나고도 촬영 끝나면 더 시어리 다 와요. 여기 네. 아주 제대로 속으셨네요. 네. 저희는 강산 려운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냥 려운이에요. 뭔가 때로는 엄청 애기 같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뭔가 그런 느낌이 있으면서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되게 묵직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저는 닮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니야 다양한 매력이 있다. 명훈이라는 친구는 좀 남자 같고 남성적이고 좀 맞초적인 느낌이 있어요. 오 맞아 맞초적이다. 네, 조금 말투나 행동들이나 좀 눈빛 같은 것들 보면은 조금 강산이랑 그런 모습에 대해서 좀 비슷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아, 저죠? 아, 저요? 예. 네. 뭐, 왜요? 보이시지 않으세요? 정말 누군가를 잘 챙겨주고 단어를 잘 챙겨주고 그런 유아지만 그냥 실제 정건주는 정말 요새 들어 느끼는 생각인데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넘어갈 게 없어요. 너무 웃겨요. 맞아요. 너무 재밌고 이게 처음에는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좀 이 정건주라는 사람의 매력을 조금씩 더 느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요새는 건주 오빠는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오빠 안에 숨겨진 참 많은 캐릭터들이 있고 그거를 조금 야금야금 보이는데 그게 참 웃겨요. 예 맞아요. 평상시 그냥 솔직히 유아처럼 이제 다정하고 챙겨주는 거는 확실히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이하 동문입니다. 근데 저는 뭐 원래 하던 거 했던 사람인데 이렇게 좋아했던 거지. 야 여기 했던 거지. 저는 원래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달랐다는 이유가 제가 막 예를 들어서 막 좋아하는 이성이 있으면 이렇게 막 오히려 이렇게 막 하지 더 티를 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오빠. 어? 아니야. 좀 내던가. 티 많이 내던데? 아니 나 자꾸 그래. 나 피하길래. 그래. 아 잠시만요. 어? 잠깐만 나도 너 너무 고민 중인데? 편하게 단어가 꽤 있어서 예은이를 쉽게 선택을 못합니다. 네 그러면은 저는 뭐 예은이도 나 훈이 오빠 훈이 오빠가 현명해요. 현명하고 때로는 냉정하고 또 때로는 그 상황에 맞춰서 잘 살아가는 그런 환경에 적응을 잘하는 동물 같은 존재랄까요? 그리고 말을 너무 잘해서 닮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았어요. 어디서든 사랑받는 캐릭터가 있죠.
네. 더 해봐. 아 저는 이렇게 둘 중에 고민을 했는데 NPO가 네, 단호는 자 예 그 네, 형이 한 번씩 되게 진짜 어른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어른다울 때도 굉장히 많이 있고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뭐 자산 관리나 막 뭐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뭐 굉장히 저의 사적인 부분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형한테 굉장히 그 많이 도움을 많이 받을 때도 있고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는 거죠. 도움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이야기 조언도 많이 해주고 그런 면에서 확실히 어른스러운 그래서 저는 훈이 형이랑 데뷔 전부터 본 사이인데 그때부터 제가 많이 조언도 구하기도 했고 연기적인 부분이나 그런 부분도 많이 형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형을 보면 되게 의지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아, 됐지만 좋은 형이에요. 지금도 촬영하면서 의지 많이 하고 있고 그런 형입니다. 네. 저는 건주를 택했습니다. 저도 아 근데 이게 나는 왜 이렇게 진지하게 가나 싶어가지고 아 해! 건주가 맨날 똑같은 옷 입고 다니길래 돈을 아끼고 있나 싶어서 왜 이렇게 빨개졌어? 아니 저는 근데 저희가 남자 3명이 정말 거의 다 똑같은 옷만 입고 다녀요. 저희는 아무튼 의상이 있는 게 아니고 아, 의상이 현대 옷이 아니라 사극 옷을 입다 보니까 원래 남자들은 편한 거 있으면 쭉 단호는 오히려 조금 아니야 나도 맨날 똑같은 거 입어 비슷하긴 한데 조금 안에 것을 바꾸거나 하는데 우리는 모두가 똑같은 거 그래가지고 건주를 뽑았는데 그 좀 아 빨리 외워야 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제 현장에서 바로 받고 했는데 네 그래서 려운이는 진짜 날다람쥐처럼 날라다녀요. 활 사용도 너무 잘하고 칼도 검도 잘 다루고 오 잘해요. 그냥 보여지는 외적인 이미지가 좀 남성적이고 그쵸. 모습이 있다 보니까 더 잘 어울릴 것 같지 잘 어울릴 것 같아가지고. 좀 자신감 얻으라고 무술 씬을 직접 봤는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맞아. 그 왜 잘하지? 왜 똑같은 모션인데 잘하지 했는데 그 좀 뭐라지 카리스마 있다고 하잖아요. 뭐든 좀 터프해요. 이 친구 본성이 자체가. 맞아. 그래서 그런지 어떤 행동 하나하나에 남자가 봐도 멋있는데 라는 그런 눈빛과 제스처 이게 있어서 그게 무술에 잘 녹아든 것 같아요, 지금. 터프가이야, 터프. 맞습니다. 네. 하나, 둘, 셋. 그냥 단어 한 번씩 모여봐라고 하고 있어요. 아, 내 얘기네요. 그러면 끝나고 모일래? 네, 제가 모이자고 하는 거랑은 힘이 달라요. 저희가 다 같이 예은아 불렀어? 하면서 모이자거든요. 그게 리더인 거거든요. 누군가가 한번 딱 말하면은 다들 또 어떤 걸로 혼날까 하면서 다가가는 이거 언제 혼냈어요? 혼내진 않는데 조금 이렇게 모여서 하는 말들도 저희가 좀 근데 그 다 필요한 말들이었어요. 같은 소리가 아니라 정말 필요한 말들이어가지고 좀 저를 반성하게 돼. 아니 그러니까 혼내는 게 아니라 이상하게 되잖아. 혼내는 게 아니라 오빠 끝나고 잠깐 보자. 그냥 혼내는 게 아니라 오늘 밥 같이 먹는 거 어때? 이런 걸로 제안을 해서 저희가 좀 친목을 또 도모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많았어가지고 확실히 맏형 맏오빠이긴 하더라고요. 저희가 뭔가 고민하고 있는 거나 망설이는 거에 가장 먼저 나서서 표현해 주기도 하고 또 고민 같은 것도 많이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오라버니입니다. 제가 예은이를 뽑은 건 한 번씩 저희가 물론 모두 다 집중하고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또 또래다 보니까 한 번씩 저희가 이제 집중을 잘 못할 때가 있어요. 막 떠들고 이러면 이제 혜연이가 모여봐 이렇게 해서 가서 이제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저희 모두 지쳐있을 때도 아, 화이팅 하자! 아, 굳이 말 안 꺼내도 이제 본인이 이렇게 주도적으로 이제 열심히 하려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줘서 보면서 많이 반성도 하게 됐고 많이 배우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은이. 고맙습니다. 저도 예은이 하고 똑같아요. 그 마태형, 형 이번 작품이 마태형이 처음이지. 마태형 처음이지. 그 티가 어, 좀 그 티가 나긴 하거든요. 두 번째야? 두 번째야? 아, 노력하려는 그게 보여서 난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 아, 내가 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해야지라는 게 뭐 되게 멋있었고 고마웠던 것 같아. 하나, 둘, 셋. 너도 너야? 뭔가 저는 제가 주어진 거에 좀 미리 계획하는 편인데 같이 이 세 분과 연기하면서 느꼈던 거는 이 셋은 뭔가 연기할 때 감독님께서 즉흥적으로 요구하시거나 아니면 그 내가 생각했던 대본의 분석과 좀 다른 결일 때도 금방금방 습득하고 그걸 잘 표현하는 것 같아서 물론 계획적인 삶과는 좀 다른 대답이긴 하지만 순발력이 좋다? 제이와의 반대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해서 그나마 제가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된다 라는 네. 느낌으로 뽑았습니다. 네, 제가 예은이를 뽑은 이유는 일단 대본이 진짜 거의 찢어지기 직전이에요. 엄청 많이 막 써져 있고 막 여백이 없을 정도로 써져 있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촬영이 조금 힘들어요. 이제 지방에 항상 내려가 있고 서울에도 자주 못 오고 그리고 촬영 일수도 많고 그래가지고 쉬는 날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집에 가만히 있고 싶고 막 뭣도 안 하고 싶고 운동도 나가기 굉장히 힘들고 이런데 다 예은이는 뭐 언어도 배우러 다니고 운동도 꾸준히 나가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 굉장히 계획적이고 부지런하구나 그런 느낌을 받아서 예은이 감사합니다. 촬영장에서 뭐 예은 내일 뭐해? 하면은 네? 아, 내일 모레 글피까지 얘기를 해요. 신나가지고 예 너무 귀엽잖아요. 아, 내일은 뭐 할 거고 내일 누구 만날 거고 내일은 뭐 발레 할 거야 하면 너무 귀엽잖아요. 아 진짜 예은이 저는 그냥 이게 사람이 화를 내고 감정을 드러내도 바른 사람은 그냥 바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은인 것 같고 그냥 살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저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사람인 것 같아서 좀 계획적으로 가끔은 즉흥적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좀 계획을 잡고 살아가고 있는 예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버니들. 하나, 둘, 셋. 아, 아, 이. 응? 오. 저는 예은인데 예은이는 전 처음에 조금 제가 말했잖아요. 남성적이고 마초적인 그런 사람들을 맨 처음에 봤을 때는 조금 무섭고 다가가기 힘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점점 만나보니까 이게 좀 애교도 살짝씩 있고 그냥 조금 연락도 자주 해주고 그냥 그런 모습이 저는 조금 첫 인상과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좀 살갑게 대해주고 되게 살갑게 대해주고 선배님들한테 하는 행동도 맞아 예의 있게 하고 그런 모습들이 조금 거의 첫 촬영 때 바로 달라졌던 것 같아요. 저는 훈이 형이 처음 봤을 때 되게 말도 많이 없고 되게 조용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저 사람이랑 친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저도 이제
첫 촬영을 하면서 바로 이제 아 시열이다 이러면서 되게 다르게 느꼈던 그런 형입니다. 시열이. 저도 똑같아요. 첫인상 되게 묵묵할 것 같고 리액션 없을 것 같고 혼자 얘기할 것 같고 저 그럴 것 같았는데 정이 진짜 많아요. 얘기하면 할수록 속도 진짜 깊고 나이는 저희보다 어릴지언정 진짜 속은 진짜 많이 깊은 친구 같아요. 우리 막내예요. 많이 예뻐해 주세요. 저는 유하 건주 오빠를 골랐는데 저는 제가 데뷔 전에 이미 건주 오빠가 저희 회사의 연예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나도 배우 선배여서 다가가기 좀 어렵고 또 키도 크고 멋있어가지고 친해지기 어렵겠다 생각했는데 항상 먼저 연락해주고 또 이렇게 동생으로서 잘 대해주고 또 장난기도 있고 엄청 재밌는 오빠인 것 같아서 골랐습니다. 네. 다 다르네? 다 다르네. 다 유한데? 나 산인데? 예은이는요, 그냥 현장에서 막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이상을 해서 제가 감당이 안 돼요. 벅찰 때가 있어요. 이렇게 받아준다고? 이렇게 받아준다고? 있어. 벅찰 때가 있어요. 가끔 있어. 네. 그러니까 내가 1을 던지면 9랑 10을 말하니까 제가 얘가 갈게 하다가 가거든요. 그래서 버겁다는 거잖아. 버거운 건 아니고 이게 질문 자체가 리액션을 제일 좋은 사람이니까 1을 했는데 1로 오면은 참 좋겠는데 말하기도 힘드니까 이렇게 골랐습니다. 저는 때론 피곤하거나 그러면은 오빠들이 저한테 말 걸거나 장난치면 못 들은 척 하거든요. 아 그래서였구나. 몇 번 있었어. 그냥 알겠어 이따 봐 이러고 가는데 려온이는 항상 컨디션이 항상 좋게 유지하고 먼저 다가와서 예은아 잘 지냈어? 이렇게 먼저 해주고 항상 반응 잘해주는 참 고마운 친구입니다. 일단 유아 형은요 좀 받아주기 힘든 것들도 진짜 다 받아줘요. 그냥 사람이 이제 몇 번 안 받아줄 때가 있는데 뭐 모든 사람이 그렇듯이 근데 유일하게 유아 형은 좀 무슨 말이든 다 받아주고 뭐 이런 것도 막 해주고 그냥 그래서 리액션이 제일 좋은 사람 같아요. 진짜 기분이 안 좋았던 적이 없었던 거 같아요. 다 똑같이 받아줬어. 다 받아줬어. 저요? 그렇고 공주 오빠는 진지하지 못해. 항상 장난이 하다. 진지할 때 저는 왜 저를 뽑았냐면 본인이 생각해도 멋있어? 내 자신이 최고야? 형 뽑았어? 나는 아 자기 뽑았어. 3인칭으로 표현해. 건주는 이렇게 해주세요. 건주는 왜 이렇게 좀 애교해서 네. 건주는 이렇게 이제 여기 지금 찍는 사람들이 너무 좋아서 다 더 얘기하고 싶고 막 이런 거 레오니가 막 이러면 더 만져주고 싶고 진짜 그래요. 현장에서 예은이한테 이렇게 막 잘 지냈어 밥 먹었어 이거를 이제 가식으로 좀 받아들이지만 저 진심이었고 이 자리에서 오해를 풀게. 뷰어스 여러분 즐겁게 보셨나요? 꽃선비 열애사 많이 사랑해주세요. 뷰에서 독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뷰에서 만나요. 뷰 소 그!